지난 3일 밤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떠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는 앞으로 있게 될 세상의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지향 그리고 일곱 대접지향으로 되는데 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어,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에 일곱 인봉이 되어 있던 그 책을 받아가지고 첫째 인을 이제 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니까 아, 오라 하는데 흰말 탄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는데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흰말 탄자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적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때또 성경 전체를 볼때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로 하면 붉은 말 탄자는 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는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뒤에 검은 말이나 붉은 말이나 청황색 말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질 않고 그 어떤 일어나는 현상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도 어떻게?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면류관을 쓰고 활은 속임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는 미혹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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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짓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 저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 이제 장차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는 많이 있어요. 내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많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많이 그런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너희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미혹이 많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많은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당해가지고, 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돼가지고 거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때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했죠?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제가 보면은 교회를 있잖아요. 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 교회를 자주 이렇게 옮기다니 옮겨 다니셨는가 봐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딱 끝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카페에서 나오시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던 이분이 교회를 자주 옮겨다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거를 했거든요. 어. 이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옮겨다가 이렇게 심어놨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 뿌리를 제대로 이제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다 가로수 같은 거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했을 때 정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이런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기서 좀 내리려고 하다가 또 이리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은 절대로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시험에 올때 이기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랬으면 열심히 나와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을 해야 되는데, 뭐또뭐그로 시험이 들었는가? 하여튼, 뭐 어쨌는가? 지금 교회를 잘안 나오시고, 뭐 하여튼 저한테 막 어디 십자가 뺏지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이 십자가 뺏지를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분 계실 때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십자가 꼭 뺏지를 하고. 에베때마다 왔습니다. 그 18kg 된 거를. 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내가해줬데 이거 안 차고 오면 또 한다 해고 시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교회 중심 생활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 너무 지폐를 너무 쫓아다닌다. 이러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이깊 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거의 잘못된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게 뭡니까?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혹 당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확신,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자,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무장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너무나 이단들이 이 유튜브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잘못하면 이제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혼을 망칠 수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서 막,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항상 우리의 초점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 중심, 이런 중심이어야 돼. 어떠한 그런 어떤 사람을 쫓아가거나 무슨 주위를 따라가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 생활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같이 한번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뗐더니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했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큰또큰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붉은 말은 뭐냐? 지난번에 이제 흰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흰 말은 뭐라고요? 미혹.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음,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말해요, 전쟁. 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이 교회 시대가 깐, 끝나갈 때, 마지막 때 전쟁이 있겠네. 어, 그런데 이 전쟁을 여기서 붉은 말 탄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이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뭘 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이렇게 나오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지금 여러분어때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런데, 이제 화평이,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가 깨져.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동족과 동족 간에, 지역과 계층 간에, 간의 종교간의 갈등으로 평화가 이 말씀은 깨지고, 그런 어떤 것들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전쟁으로 비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화평을 제한 평화가 깨지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무서운 살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아니면 핵무기라든가 수소 폭탄 같은 이러한 아주 그 무서운 무기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일곱인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또그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흥과 지진이 있으리 여기 보면 지금 마지막 때예수님이었 주님 오실 전에 난리와 난리가 있겠다 했죠 그런데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고 이런 굉장한 갈등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동족 간에 나라 간에 계층 간에 종교 간에 갈등과 분쟁 이런 것이 심화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념의 갈등이 또 있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랬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붉은 깃발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굉장히 그렇던 이념 논쟁과 이런 갈등이 굉장히 그곳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엄청난 그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어, 그러니까 우리 사상자, 유엔군, 중공군 이런 사람까지 하면 이6.25 전쟁 때 전쟁으로, 어, 그 사상을 당한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서만 몇백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다치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고 이런 고아 가부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2년간의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종교 간의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많이 그런 어떤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동에 이제 5일 이 기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강대국들이 거기에 어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미중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니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맞짱을뜰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중국을 꺾어버리려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많은 그런 기업들 또 그런 어 사람들 이런데 전부 은행들 같은 데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제재를 가해가지고 지금 어, 중국이 여러분 어때 지금 비틀비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지금 뭐뭐일대1로 실크로드를 만든다 뭐 하면서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중국의 목을 꽉 쥐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예전에 막 미국한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라 합니까 자세를 낮춰 우리가 뭐 미국한테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를 서로 이런 어떤 굉장히또 중국과 인도간의 영토 분쟁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 어때? 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 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 그 주변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 여러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해상 영유권을 다 자기 거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바다에 엄청난 원유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세일가스라든가 이런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못하니까 어떻게? 자꾸 이제 미국을 의존하지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가져야 되니까 미국이 이런 정말 아시아에도 많은 군사력을 주둔을 시키고, 또 계속 그런 나라들과 같이 연합 군사 훈련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언제 여러분 또 터질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북 간에도 계속 군사적 충돌과... 그런 어떤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잖아요.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폐기를 안 하니까 계속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니까 아마 지금 거의 아사 상태 있죠, 지금. 음, 뭐,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금 계속 세계가 우리는 점점 평화로워지고 더 점점 좋아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나니까 아, 전 세계가 이제는 좀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로 되고 좀 이제 더 그런 어떤 문제가 없어질 줄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역전쟁, 또 다른 그런 등등의 얼마나 많은 그런 국제적인 분쟁과 다툼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는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은 손해를 보면서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업가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이제 우방들하고도 많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저는 이제 이런 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갈수록 이런 평화가 깨지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은 점점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뭐를 자꾸 만드냐. 이런 해결이 안 되는 국제적인 그런 분쟁과 다툼과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이제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겠어요? 저그리스의 출연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국제 문제라든가, 동족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아주 놀라운 그런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겠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자로서 그런 강력한 이제 지도력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이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바로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사람들이 이제 어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인은 어 아, 둘째 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붉은 말 이 전쟁을 알아본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평화가 더 깨지고 더 많은 분쟁이 생겨나고, 이건 뭐 우리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없었던 노사 간의 갈등도 더 증폭되고, 계층 간의 동서 간의 뭐 여러 가지 사상, 그 나라 안에서도 엄청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점점 이런 어떤 많아지고. 그리고 큰 어떤 무기, 큰 칼을 받았는 엄청난 살륙을 가져오는 이런 전쟁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뭐냐면은 하나님이 재앙, 심판 가운데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거든요. 자, 세 번째인은 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의 세 번째인 5절 부터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 네, 여기 보면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검은 말이 나옵니다. 예, 검은 말이 나와. 근데 이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한그 그 생물이 이제 나는다는 음성으로 왔는데 예, 오라 하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저울을 가졌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대나리온에밀한 대와 한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러면서 감남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극심한 기근을 통한 식량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거기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게 될일 가운데 기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네, 어떤 일이 냐 지금 우리도 이제 벌써부터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지구가 너무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어그 태양이 이제 바로 이렇게 빛이 막 지구에 많이 비춰져서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 농작물에 대한 그런 엄청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또어뭐 천재지변, 가뭄. 그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중국에까지 막 넘어오고 있는 그 엄청 메뚜기떼. 성경에 본 요엘서에 메뚜기떼가 나와요. 군대로 나오는데 이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때 재앙을 내릴 때도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 가지고 전부 다 갈가 먹어 버린 적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로왕한테 가서 지금 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지금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잡고 있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말안 듣던 바로 왕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보내야지.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이상 기운이나 천재지변이나 가뭄이나 메뚜기 때나 병충해라든가 팥종유한늦이 먹어버리고 성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량 이 수확이 확 줄게 되므로 식량 수급이 잘안 돼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식량 가격이 그 폭등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 대나리온에 이거는 이제 네 화폐의 가치를 말한 하는 대나리온이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뭐냐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대나리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한 대나리온을 줄 테니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죠. 어, 그럼 오늘날로 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 뭐 뭐냐 한 10만 원 이제 일당 되죠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다 이제 직업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대나리이 10만 원에 뭐라 고했어요 밀이 뭐예요? 밀한 대. 보리는 뭐예요? 한 대나리온에 석대 그래게 나왔잖아.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밀한대 사면은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 밀한대 얼마입니까? 잘 몰라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뭐 깜빡 그걸 못했네. 네, 이게 밀한 대, 아니, 보리석 대에서 한대 10만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로서 밀한 대, 아, 한대 나르는 밀한대 보리, 한 대나리온에 석되면은 이게 뭐냐면 한 적어도 최소로 해서도 8, 8배고 한 20배 정도 이게 평상시보다 식량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량 가격이 이렇게 한 대나리온에 미란데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되면은 지금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안 된다? 식량이 수급이 안 되고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요. 에 이걸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어 완전히 뭐 이걸 구할 수는 구하지 못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게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뭐 수확량이 줄고 이런 어떤 이상 기온이나 천재지변이나 가뭄이나 메뚜기 때문에 병충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이런 문제 기근으로 인한 식량 가격의 폭등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전 세계 거의 80억 되는 사람 가운데. 에 그리고 실제로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그런 아프리카 같은데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됩니까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런 짓을 할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나 돌이키라는데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내려주셔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북한에 여러분, 1990년대에, 초반에서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뭐, 몇십만 명 죽었다 이러는데, 북한에서 공훈 1호 배우, 그,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공훈 1호 배우가 된 주순영 성교사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성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말하는데 얼마 죽었냐면 300만에서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예. 네, 그때 이게 뭐냐면, 근데 김정일이, 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이게 이제 거기, 음, 비서라고 그랬죠. 비서가 됐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 거막 수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그런 거. 그래가지고 300만 에 350만이 굶어 죽어 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주성교사님이 자기 부모 형제들이 죽어 가니까 눈이 뒤집혀요, 눈이.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전쟁이나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군이 와가지고 비행기로 무기를 좀 갖다가 북한에다 떨어뜨려주면 은 우리가 이 무기 가지고 좀 폭동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배가 고프면 은다 뒤집어지잖아요 뭐 사상이고 뭐고 이런 게 종교고 다 필요 없는 왜 굶어 죽어 가는 데를 사람이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래,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북한이 그때 다 무너진다고 했는 거, 10년 안에 다 무너진다. 그런데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가 쌀을 100만 톤을 지원을 해 주세요. 중국에서 쌀을 또 엄청나게 50만 톤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금강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서 여러분 어떻게 해?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 싹 무너져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행복이 가지고 지금 막 미사일 가지고 이런 것 없이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었고 안 그러면 이제 또 무너지면 중공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때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생겼다고 그렇게 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말이 나온 이런 엄청난 이제 에, 기근이 마지막 때 엄청난 기근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근데 감남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에, 이 감남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미, 한 대나루는 미란데, 한 대나루는 보리석대인데, 식량 가게에 폭증을 하지만은, 완전히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물론 가난한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냥 하나도 식량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감남료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구약시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을할때 어떻게 수확을 하다가 이삭이 떨어진 것은 뭐 하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확을 할때 밭에 가에 남은 것은 어, 어떻게 하나? 가서 배에 앉아 수확에 오지 말아야겠죠 왜? 과우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 놓으래 예.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감남료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 없다면 우리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때까지는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내팔절는 네, 그대로 놔두고 자네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네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음. 네, 청황색 말. 근데 이 청황색 말은 뭐라고 하냐면 그 탄자가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와요 사망.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뭐가 따르더라? 음부가 따르더라. 여러분, 음부가 뭔지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타락한 생활했던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멀리 내려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그 몸이 병 들어가지고 구걸하던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썩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어디로 가니까 영혼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 그랬다가 부활 때 이제 부활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넷째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 이름은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죽음의 권세. 음부가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 얻어가지고, 이 사망과 음부가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로 죽이냐? 금과 흉년과. 자. 이제 죽이는 게 나와요. 네 가지인데. 금, 첫째,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짐승이 이렇게 나와요. 짐승, 짐승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요 거의 이렇게 심판을 해요 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염병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짐승으로 이렇게 거의 하나님께 심판할 때 보면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이것으로 세 가지로 할 때가 많은데 네 가지로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해요 거의 이것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에레미아서 에스겔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자. 에스겔서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흥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에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로 심판을 에루살렘에 내린다고요? 칼과 그 다음에 뭐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걸 사망을 뭐라고 하면 온역이라고도 나왔어. 온역. 이게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황생 말을 뜨니까 금, 흉년, 사망, 짐승.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말이 나오는데 뭐를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뭘 가졌더라? 큰 칼을 가졌더라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이거는 흉년은 기근 사망은 전년병 네 번째 짐승들로서 그러니까 이 청황색말 넷째 인을 뗐을 때 이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합쳐진 동시에, 전에는 그냥 전쟁만 있었고, 기근만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청황색 말을 띌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서 한꺼번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청황생만을 이, 나올 때, 넷째인을 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죽어요?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멀어진 고통을 다하고 있어요? 코로나 뭐요?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을 다하고 있죠. 우리 이제 마음이 지금 힘들잖아요, 다들. 또 이게 다른 데서 뭐적인 게 아니라 이제 막좀 교회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지만 그걸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게 막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창궐해가지고 막또 그런 예방 수칙 안 지키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아막 모든 언론에 집중이 되고 이런 사회로부터 이제 지탄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것 때문에 어려움 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한 좀 어려운 가운데 주 칼이 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빨리 이게 교회에서 좀더안 나와야 되지게.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칼과 예, 그다음에 예, 흉년 기운과 그다음에 예,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 있어요 전염병. 전염병하고 짐승, 이네 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가 막 퍼져가지고 이제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어, 물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보면은 스페인 독감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이 오천만 명이 죽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그때 한 13세기인가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백년이 지나야니까 이게 다시 한 200년 이상 300년 정도 되니까 그 인구가 다시 복원이 됐어요. 어, 아, 그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어떤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는 이 천연두로 인해서 그 중남미 나라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 제국이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세계 역사를 봐보면은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이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영향을 줬고 결핵으로도 많이 죽고 이제 뭐 최근 몇년 동안에 메르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이름을 모르는 전염병들이 막 크고 작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 말씀하고 있는 이 청황색 말을 뗐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전쟁 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위생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그런 때가 대부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짐승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네 번째 인내는 이런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더 악화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의학이 또 발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편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치료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런 병들이 없어지고 정말 이땅의 어떤 유토피아 같은 이런 게 건설될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어떤 기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이 그렇게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발달해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름 모를 병은 더 많아지고 우리를 차라리 옛날에 그래도 없을 때가 더 마음이라도 편하고 더 낫던 것 같은데 지금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둬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면 안전하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문제, 막몇년 동안 문제 많이 일으켰던 피지에다 여러분 피난체를 만든다고 했던 그 어, 신옥주라는 여자 그 사이비가 있었죠. 교주. 은혜로 교회. 근데 거기도 어떻게 돼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뭐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목사님들까지도 거기 많이 빠진 거에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도 거기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이가 세브란스 거기에 뭐냐면은 교수, 연세대 교수고 의사야. 그런데 아니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있잖아요. 피지로가 피지로.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목사님도 그러고 사이 딸다해 가지고 피지로 갔어요. 아. 하... 여러분 근데 신옥주가 피지에다 어떻게 해? 남태평양 그 피지에다가 앞으로 대환란이 온대.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육룡표안 받고 적 그리스도 해안 받고 살려면은 하나님 예비유는 피난처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그 계속 그런 설교를 으니까 사람들이 다 직장 버리고, 집 팔고, 땅 팔고,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 피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거기서 어떻게 돼? 막 비참한 생활 하다가 탈출해 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오지 못하고 거기어 지금 그런 종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저한테 여기 제가 목회 세미나 가서 한번간증했더때 듣고 저를 찾아왔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데그 교회 집사가 이제 왔는데 전부 의그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서울 그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홍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홍천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제 앞으로 대관란 시대가 오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표를 안 받아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걸다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인들 때리고 그리한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자기 부인이랑 다 자식은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 갈등.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이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피난처라고, 어떤 사람은 브라질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음, 그렇게 막 해. 그게 이제 여러분, 어디 피난처를 찾아서 막 이렇게 가. 아. 근데 여러분, 이땅에 어디 피난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작년, 재작년인가, 지금 그 작년인가, 여러분 아시죠? 홍아무개라고 하는 그 여전도사가 뭐라 했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빨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집 팔고 보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미국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현혹돼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날짜까지 뭐 언제 언제 다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 얼마나. 근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데 그 뻔뻔한 여자가 아유 그 뒤로도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그다 틀렸잖아요. 그런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 지금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진짜 이런 등신들이 어디가 있어요? 에? 아니 거기 그런데 또 쫓아다녀 그래도 그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서부에 막 이제 우리 그막 이렇게 지, 지질 뭐 단층 이런 거 조사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l a 의 서부에, LA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있잖아요. 그거 팔고 해가지고 동부로 뉴욕 있는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서부에 LA에서는 지진이 안 나고 지진을 피해서 동부인 뉴욕으로 갔는데 뉴욕 있는 데서 지진이 일어났어.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 품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괜찮았어요? 고센 땅. 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게 임하지 않았죠. 이 고센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예수님인 품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편에서 만 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그 그분의 지존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거. 내 장막에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며, 화살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새사냥꾼의올무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약에. 우리가 지금 저, 에, 이집트, 애굽에 이제 고생 땅으로 가서 있은다고 거기 안전한 게 아니죠. 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 혹은 페트론, 페트라하고는 그곳에. 페트론은 뭐냐면은 그게 아주 천연의 요새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 주님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너구리 같은 이런 것들도 반석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해가 미치지 못해. 우리,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뭐 어떤 전쟁, 해별 거이 나와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 너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그 끌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 물려 죽기도 하고 말로 할수 없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이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250년 동안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생활했어요 아이를 낳고 거기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식량 구하러 나왔다가 잡히면 죽게 되고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권세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유 이제 점점 어떻게 살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뭐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보니까 그래요. 누가 이걸 땜니까? 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의 인을 떼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 주님이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올 때도 그 허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 안에 그하고 믿음이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은, 어 예수 믿어도 막 항상 불안해. 안절부절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막 굉장히 겁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예?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문제도 막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 큰 문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작게 보여요. 큰, 누가 볼 때는 오, 어마어마한 저런 일을 어떻게 저런 걸, 저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 문제도 적게 보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것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여동치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어떤 앞으로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막 이런 예 이런 종합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걸다 전염병이 이제 더 무서운 전염병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구에 여기 세상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올때 이길래 못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해가지고 하면 이건 못 이기는 겁니다. 더. 심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올 건데 지금 코로나가 무섭다고 교회도 못 오고 코로나 무섭다고 여러분 애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고 다른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자면 안 돼.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번 이제 일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느끼지만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목적과 의도하는 게 좋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네. 무슨 일이든지 지혜 그래서 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벽마다 지금 이제 자본 그 제가 하는 날을 설교하면서 그러면 요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서, 신앙생활에서 모든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 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항상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가서 피곤하다 자고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시험에 오면 못 이겨.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큰 소리 쳤어도 절대 시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무릎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